하는데 이제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경유 국가입니다. 경유 국가인데 학제가 같으면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학제가 달라요. 처음에 갔던 학교는 12년제였는데 이주했으니까 11년제가 됐다거나 반대로 처음에 갔던 학제가 11년제 학교였는데 이주하니까 13년제가 됐거나 이와 같이 학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1회의 경우에 했었을 때는 두 개 학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2회 이상을 경유하는 경우 있습니다. 꽤 있어요. 특히 주재원 자녀들보다는 외무 공무원 자녀들 보통 3개 심지어 4개의 국가 막 이전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1회 경우에 가지고 한 개 학기가 누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년제 학제였는데 한 개 학기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학기간이 11년 6개월이에요. 그런 경우에 특례 인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동을 해서 학제가 바뀌니까 한 개 학기 정도가 누락됐다. 이 정도는 특례 입학 모든 대학 인정을 해줍니다. 경유에 따라 가지고 한 학기 정도 누락한 것은 봐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다 모든 대학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경유했다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 정도 부족한 부분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1회 경유 안 하고 2회 경유하는 경우 있어요. 3개 이상의 학적을 경험한 경우죠. 특히 이동하면서 그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고 또 월반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 학기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년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수학 기간이 11년밖에 안 되는 케이스예요. 이때 특례 인정 여부는 1년 정도라고 하더라도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예. 즉 한 학기 누락 정도, 한 번 경유로 인해 가지고 한 학기 누락은 다 인정을 해주고 두 번 경유로 인해 가지고 두 개 학기가 누락돼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개 이상 경유해 가지고 세 개의 학적 경험을 하고 있는데 두 개 학기가 누락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개 학기 이상이 누락되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학생일수록 이런 경우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수학 기간이 10년 6개월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 특례 입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개 학기가 누락된 경우이기 때문에 수학 기간이 10년 6개월 이내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특례 입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의해야 됩니다. 특히 무조건 월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봤었을 때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를 했었을 때 단일 국가일 때 그리고 또 경유했더라도 동일한 학제일 때 한국 학적이 없는 경우랑 한국 학적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경유국가가 발생을 해가지고서 1회 경우 두 개 학적을 경험해 본 사례랑 그리고 2회를 경유해서 3회 이상의 학적을 보유했었을 때의 사례가 다른데 1개 학기 누락 정도는 특례를 인정을 해주고 2개 학기 누락도 대부분 인정을 해줍니다만은 3개 학기 이상 누락할 때는 특례 입학이 인정받지 못한다. 즉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흔히 얘기하는 12년 특례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